주프랑포트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신임 백범흠 총영사가 4월 22일 부임했습니다. 주프랑포트 총영사 백범흠입니다. 저는 지난 4월 22일 새로 부임했습니다. 저는 1989년부터 한 6년간 프랑포트 지역에서 유학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그 여러분들을 잘 이해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공간을 믿고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찾아주십시오. 저를 포함한 모든 그 직원들이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도와주고 성심성의껏 열의를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기관, 그리고 도움이 되고, 그리고 친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에 대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 총영사는 27일 민주평통 북유럽협의회 프랑크푸르트 분회 평통위원들을 공관으로 초청해 상견례를 겸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서성빈, 권대희, 김경숙, 이기자, 이종철, 이순희, 임진, 정민영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이 참석하여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포사회 화합, 통일 역량 제고를 위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최경호 부총영사, 오윤영 민원 담당 영사 등이 배석하였습니다. 또한 백 총영사는 29일 프랑크푸르트 한인회 회장단 및 관계 인사들을 만나 상견례를 나누고 업무 협조 등을 당부했습니다. 이날 오후 4시부터 제도간인 총연합회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상견례에는 유재현 제도간인 총연합회장 뭐 이 프랑크푸르트 들어오신 거 정말 환영하고요. 뭐 너무 뭐 잘하시니까 독일에 대해서 박선유 수석 부회장 겸 프랑크푸르트 지역 한인 회장 백 총영사님이 부임하셨으니까 좀 더 저희들 격려해 주시고 서로 피차간에 좋은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철우 프랑크푸르트 지역 한인회 부회장 문영희 감사 김명숙 다음 스타트 한인 회장 김홍순 마인츠 한인 회장 선경석 남부근육아웃부 회장 김춘토 제도간인 간호협회 부회장 노민자 파도간호 5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장 이숙자 결혈 살리기 프랑크푸르트 지부장 박승자 프랑크푸르트 합창단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먼저 상견례를 나눈 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파도간호 50주년 동포사회 화합 동포 2, 3세 현지 주류사회 진출 지원 우리말 문화 홍보 국격 향상 및 국위 선양 등에 관해 기탄 없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백 총영사는 20여 년 전 도이칠란트에서 유학한 바 있어 동포 사회를 잘 이해한다고 인사한 뒤 특히 박근혜 대통령께서 제가 이제 그 3월 14일 날 그 대통령 그 저기 공관에서 이제 만찬을 했는데 저한테 가거든 저기 프랑크푸르트 가서 교민들 잘 보살피고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친정 같은 공관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노병 장관수 우리 뉴스 이순입니다.